2023년 2월 17일 이정훈입니다. 감자 심는 문재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되게 밉상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 겨울 끝자락에서 만난 천성산 상고대와 올해 첫 농사 감자 심기 이렇게 뭐 글을 쓰고 네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텃밭이겠죠? 거기에 쪼그려 앉아서 감자를 심는 모습, 또 감자라고 적힌 나무 팻말을 세우는 모습, 지팡이 짚고 산행하는 모습. 지팡이 짚을 정도가 됐나요? 아니, 감자를 심었으면 심는 거고 그거 공개할 이유도 없고, 거기다가 뭐 본인만 알고 있으면 되지, 감자 팻말을 붙였다. 다혜씨가 같이 사니까 다혜씨 자녀분들도 이젠 다 컸는데 큰 관심 없을 텐데. 이거 자기 존재감 드러내는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뭐 개딸들이겠죠.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난국 타계를 외치는데 저러고 싶을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평온한 모습에 참는다. 저는요, 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되게 할 일 없구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게, 뭐, 유튜브도 그렇고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은 게 사람 본심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의 산업이 생기는 건데 사람 본심이 어찌 하겠습니까? 문재인 씨도 대통령까지 했고 정치인 다 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겠죠. 뭔가 그게 또 관심 가지고 하면 본인도 재밌어 하는 뭐 그런 심성이 작동하겠죠.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이런 사진을 왜 올렸을까요? 반대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용하죠. 두 사람의 공통점은 교도소를 갔다 왔다는 건데, 이명박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참 억울해요. 난 지금도 헌재가 그때 탄핵을 결정한 게 옳은 것인지 계속 의심이 들어요. 한국 법치가 의심스러워요. 근데도 본인도 억울한 걸로 따지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그분도 지지자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란 사람은요, 참 아바타 노릇을 했잖아요. 본인도 허망할 거예요. 그 매슬로우가 인간 욕구 발전 단계를 얘기했죠. 6단계인가 5단계. 처음 태어났을 때 사람이 원하는 거, 아기가 원하는 거는 배부르고 따뜻하고 보호받는 거. 먹고 마시고 싸는 겁니다. 그걸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먹고 자는 거 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엄마니까 엄마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자기 보호하는 사람만 중요하죠. 저쪽에서 호랑이가 와도 엄마가 호랑이 못 이기는데도 엄마가 지켜줄 거라고 엄마한테 다가갑니다. 도망치지 않고. 그게 아이의 심리죠.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조금 용기가 생기면 엄마나 아버지를 옆에 두고 주변을 탐험하죠. 탐험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귀찮아서 자리 뜨면 금방 알고 쫓아와서 막 어디 가냐고 매달리죠. 이때를 애착 단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안전을 확보해 준 상태에서 주변을 많이 탐색한 애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로 나가죠. 그거 못 나간 애들은 뭐 이렇게 약간 폐쇄적이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밖으로 나간 애들이 그 다음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부모로부터 안전은 충분히 보장받았고 주변을 탐색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서 모두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저지레를 하다가 그 다음에 비슷한 또래를 만나면 그 놀이가 너무 재밌어서 이제 안전의 단계에서 이 뭡니까, 친구들을 사귀는 또래의 집단으로 가죠. 모든 애들이 다 똑같아요. 한 7살쯤 되게 되면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이제 엄마 아버지도 안중이 없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친구하고 노는 데 빠져갖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게 한 좀 더 커지면은 친구가 죽으면 따라 죽고 같이 막 의리에 사나이가 됩니다. 그 생활도 좀 충분히 해봐야 돼요. 너무 빠지면 또 문제긴 하지만. 그거 안 하게 되면은 또 외톨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청소년까지 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보면 제일 쉽겠네요. 남자 같은 경우는 한 20살 가까이 지면은
신체도 다 컸고 성적인 능력도 있고 하니까 맹수 사냥에 참여해서 큰 맹수를 같이 잡아볼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 비로소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 또래 집단이 아닌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뭐 기업이든 군대든 그런 데 참여시키고 어른으로 대접을 해주죠.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이제 그런 단계겠죠. 뭐 그 전에 군대를 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하다 보면 인정받고 싶고 승진하고 싶어서 이 명예심이 막 강해지는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안전의 욕구, 또래의 욕구, 그 다음에 진급하는 명예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서 거기서 그때부터는 또 같은 친하던 또래가 경쟁자가 돼서 앞서가고 막 이거에 고민하고 되죠. 인정받으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는 게 한정이 돼 있고 끝까지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각각의 성적표를 받아서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존경이란 걸 의식하게 되죠. 이제 명예심이 인정. 그래서 많이 올라간 사람은 뭐 장관님, 총장님 이렇게 불리면 좋아하고 아닌 사람들은 섭섭한 가운데 뭐 각자의 이 뭐 하는 평가를 받아들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것도 지나서 이제 다 덧없잖아요. 명예도 그렇고 뭐 합니까? 몸이 아프거나 죽으면 다 날아가니까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장자리에 허망함도 느끼고 그리고 세상은 한바탕 꿈이었구나 하면서 이 자아를 깨닫는 그렇게 이제 인간이 발달한다 그랬는데 저는 문 대통령쯤 되게 되면은 존경의 단계도 넘어서서 자아 실현에 가 있는 단계죠. 다 허망하죠. 뭐 본인이 가정적으로 행복하겠습니까? 딸도 결혼 생활 뭐 잘 안 됐고 또 아들도 뭐 그렇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본인은 대통령이 됐지만은 한바탕 쇼였고 장난이었고 돌이켜보면 저도 제가 대신 돌이켜보면 한바탕 꿈이었는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진급해 보려고 뭐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 보려고 했던 게 오히려 억울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교도소까지 갔다 온 전직 대통령 두 분은 인생 별거 없다 조용히 있고 또 지금 남북 문제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 시끄러운 거 자기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개선되거나 계약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묵묵히 있고 지켜보는 거죠. 물어보면은 한마디 하겠지만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또 한마디 한들 그게 먹히지도 않고 괜히 본인만 분란스러워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주사파를 위해서 아바타를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인은 제대로 수사받으면은 두 전직 대통령보다 더 엄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두려울 수는 있겠죠. 사람이 존경의 욕구가 마지막 단계 전에 갖고 있는 건데 그게 훼손되기는 쉽진 않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씨 구속 문제를 놓고 개딸들이 뭐 데모 어쩌고 하는데 이런 사진 올리니까 개딸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그거 몰라서 올렸겠습니까? 저는 참 본인이 허망할 거와 더불어 이제 본인도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그러면 본인도 이제 조사를 받아야 돼요.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등등 해수부 공무원 그 다음에 뭐 김학의 불법 출국을 막은 것도 다 그 올라가면 문재인 씨 지시로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많이 엉클어뜨렸다는 건 본인도 알잖아요. 아차하는 보고 느낌이 참 많을 겁니다. 그 자기를 방어하려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은지 나서는 게 좋은지 고민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감자 심으면 심고 사진 굳이 안 올려도 지 혼자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산에 가면 되지 뭐 사진을 올려. 근데 거기다 또 감자라고 써. 뭘 써. 감자고 팻말을 올리는 사진은 뭐하러 올려거든. 심심한가? 지금쯤 전직 대통령이라면 본인이 여러 가지 처지로 자기 심리적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어떤 원로로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 이해찬 씨처럼 5년 정권 금방 간다 뭐 겁내지 마라 뭐 그런 소리는 하기 싫겠죠. 아니면 정말 정의롭게 북한에 대해서 한번 소리를 빽 지르거나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 하거나 사회 범죄에 대해서 한마디 하거나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포 이런 걸 올립니다.
적어도 이스팀, 존경을 받는 단계라든지 자아실현 단계에 가게 되면 그 정도가 돼야 이렇게 나서는 거죠. 아니면은 나이 많아지면 입은 다물고 나서지 말고 지갑을 열라고 하니까 지갑만 열든지. 근데 지갑 여는 거 이 양반은 거꾸로 갔잖아요. 뭐 북한서 좀 괴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척 하더니만은 돈 많이 든다고 도로 가져가라고 토해내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했을까?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감자 심을 내면 그냥 농부로 살아가세요. 어차피 거기도 자기가 농사꾼으로 등록해서 그걸로 간 거였으니까. 땅을 살 때부터,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건가? 그럼 너무 구차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중에서 무능했다고 하는 게 카터인데, 그 양반이 헤비타튼가 이렇게 집 지어주기 운동도 하고, 그런 것도 할수 있잖아요. 뭐, 그걸 사회 봉사를 하든지. 이렇게 자기 어떤 방어를 위해서, 동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거. 참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 아바타, 좌파를 위한 아바타를 너무 오래 해서 이런 자기 방어 본능이 나온다고 보는데. 참 시시하다, 문재인. 진짜 감자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